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되고 주식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사고의 유연함. 네, 남석관 회장님과 함께하는 경제와 스팟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내년에 회장님이 유심하게 보고 계신 섹터나 대장주가 있나 없나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꼭 주로 나오는 섹터는 칩 관련주에서 나올 것 반도체. 같고, 예, 반도체가 대장일 것 네. 같고,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지만, 네.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엔비디아가 504불까지 올라갔다가, 요번에 이제 450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10% 떨어졌어요, 딱. 그러다가 지금 480불 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에 미국 전문가들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620불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를. 전망치 중에 800불도 많고, 네, 막 1200불 올린 애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네. 이제 통계적으로 그 전문가 전체의 네. 통계에서 평균 나온 게한 620불이에요. 620불이면 그러면 앞으로도 볼륨이 많네요. 앞으로도 20% 정도는 더 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그러니까 칩 관련주인데, 네. 그래서 아까 온 디바이스. 예, 그러니까 그쪽의 종목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한620 정도 갔다라고 치고, 그 다음, 엔비디아의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거냐? 미국에서 AMD나 뭐 엔비디아나 원체 큰 사이즈잖아요. 네. 그거가 떨어지지 않고 칩이 좋다고 그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한 8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잘하면 90불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기껏 해봤자 이제 거기도 10%죠. 네, 한 15% 15% 정도. 내외. 그게 재작년 고점이 94불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그래도 한 8만 원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봤자 지금 10%예요 또. 그것도 삼성. 그래봤자 73,000원에서 사봤자 그러니까는 10%니까. 그게 깝깝한 거죠.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운 제일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목표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오래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사고의 유연함. 그러니까 아이 저게 2만 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왜안 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반도체 거예요.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 아까 8만 원 정도 그럼 가야지 말씀하셨잖아요. 되는데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갈지 안 갈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맞아, 내가 또뭐 봐야 아는 거지. 삼성전자를 그냥 뭐다살 수도 없고 원래 지금 가격도 싼 거거든요. 증가한 것도. 이게 저는 미국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QQQ3. 다 플러스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원래 삼성전자가 제일 밀접하거든요. 거기 미국 그 반도체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거기가 D램을 만드는 데거든요. 근데 그게 요번에 급등을 해가지고 80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자리에 있는 못 갔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디바이스 관련이라든가 CXR 관련 주식 중에서 내년에 올해 이제 그 하미반도체나 이수 페타시스 간 것처럼 그런 주식이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막 얼마 전에 그 CXR 관련해서 이제 뭐 네오셈도 있고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적 괜찮은 기업들. 네오셈 같은 건 SSD도 하니까 조금 몇개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사실은 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게 CXR 같은 경우는 사실은 CPU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근데 CPU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그 외적으로 조금 안전한 거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주식 시장은 계속 바뀌어도 그 어떤 패턴이나 유형 있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시간이 가도. 나중에 그래서 맞죠. 그러면 내년에도 급등주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차 전지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네. 지금 당장은 공급과잉이죠. 공급과잉. 네.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 아, 이제 그거하고 니켈값 같은 경우 급락을 많이 그 네. 리튬 가격도 엄청 많이 떨어졌었고 네. 뭐 이제 여러 악재가 있고 우리나라 그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네. 너무 고평가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기준에 세계적인 기준에 따른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고평가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완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밸류가 조금 너무 이 고평가된 게 조정 중인 거죠. 조정. 예를 들어서 네. 그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가 네. 올봄 같은 경우 55만 원 뭐 50만 원 넘었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PER이 작년에 상장되고 막 이랬을 때 150이라 그랬거든요. 150. 근데 지금 상태로는 PER이 50이 넘어요. 그런데 내년 1분기 예상하기를 1분기,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퍼가 낮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적정 주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전기차가 수요가 이렇게 멈췄다가 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4%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기술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파급이 될 때 일정 부분 정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충전하는 데도 있고 네. 뭐 화재 리스크도 있고 네.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수요가 확장되고 리튬 가격도 이번에 좀 회복이 됐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또 다시 아까 이제 카카오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 바닥권에서는 또 뭐 30% 40%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네. 있다. 그러니까는 네. 그것도 무시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내년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내년 전망을 아주 그 장밋빛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예요. 경기 둔화 때문에. 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것 네.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원래 금리 인하기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13%가 빠진 거로 나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지만은 금리나 초기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고 네. 그때 또 좋은 섹터가 있겠죠. 좋은 섹터가 그래도 역시 IT 쪽이 좋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건설 쪽은 원체 안 줬다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돈이 풀리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고 나스닥 고점이 네. 16,000포인트예요. 그런데 올 초에 몇 포인트까지 빠졌냐면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14,600포인트예요. 그럼 거의 40% 다시 회복했네요. 그래서 고점에서 10%도 안 떨어진 거예요. 미국 나스닥이. 50% 빠졌지만 40% 네. 다시 회복했으니까. 네. 원래는 금리 인상기에는 IT 쪽에 타격이 제일 크잖아요. 맞아요. 우리 S&P7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M7. 네, M7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고 그 주식이 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 과거에는 성장주라 그랬는데 네. 성장주 개념도 없애야지. 실질적으로 돈도 제일 많이 벌거든요. 시대 자체를 이끌어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자꾸 변화가고 그러는데 사고는 옛날 사고에 다들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걸 고정해놓으면 그렇지, 안 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장주, 네. 뭐 가치주 네. 그 개념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성장주는 투자만 하고 과실은 나중에 버는 건데 네. 지금은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돈도 제일 많이 벌어. 제일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네. 그렇게 부자가 된 거지.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쪽으로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섹터 자체를 새로운 데서 고르면 안 된다고. 아. 거기서 진화를 하는 거지 계속. 이 안에서? 네. 작년 재작년에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M7이 세상에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돈을 계속해서 벌 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섹터라는 얘기예요. 흐름도 그들이 만든 그렇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뭐 그 온 디바이스 그 그 네. 삼성 갤럭시에서 나오는 그 통역 서비스 네, 네. 이런 것도 원래 기술은 옛날에 갖고 있던 있었죠.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그 타이밍상 이게 이제 대중화 시켜서 생산하는데도 먹히는 시대가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거지. 주식 시장은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게 그 분야라고. 그러니까 거기 다른 거에서 우리가 찾지 말자고. 그게 아, 그러니까 딱 그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게 떨어질 때 사고 네. 너무 버블처럼 네. 그 밸류가 높을 때는 팔고 그렇게 오. 해야지 되는 거지. 이제 비중 그러니까 가지고. 이렇게만 정리를 해보면은 조급하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어차피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앞으로 먹을 거리도 그 친구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정말 이런저런 투자에 관련된 거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하면 이제 회장님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덕담이나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지켜라라는 조언 같은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절대로 사면 안 되고 시비 발행을 많이 하는 기업들. 이제 전환사채 신주인권부 사채라든가 뭐 유상증자 물량 많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다 투자하시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살펴보시고 투자할 기업들을 미리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내년에는 큰 수익들 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게스트가 회장님이어서 네. 아마 저희 구독자들이 그 힘을 네. 그 촉을 조금 바톤 터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 하고요. 네.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남석관 회장님께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경제학 스팟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경제학 스팟의 길건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